안녕하세요, 오승거축입니다. 오늘은 불광동에 위치한 히스테이트 7차 전용 42평형 공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 한 3주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요. 전체 공사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 20, 30%는 재사용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공사했었던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관을 보시면 현관이 약간은 이렇게 길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바닥을 보시면 바닥이 이제 헤링본 타일 느낌의 마감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헤링본 타일이 아니고 보시면은 300에 300짜리 큰 타일에 헤링본 느낌이 나는 연출이 된 타일입니다. 실제 이제 헤링본 타일로 했을 때보다는 가격은 반값 정도 더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타일과 대리석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단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는 추후에 이제 저희가 좀 사용성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 차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자전거를 갖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끌고 들어간다거나 할 때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바로 옆면을 보시면 경사가 자연스럽게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좀 더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평지처럼 낮고 절로 갈수록 점점 경사가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재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다르게 한 거는 바로 이제 이 시트지 작업입니다.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원목 느낌이 났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은 가죽 느낌 나는 시트지를 채택을 해서 전체 신발장 형태는 재사용을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만 바꾼 사례입니다. 은성 씨 혹시 이 시트지를 제안 드린 이유가 있나요, 고객님께? 전 기존 붙박이 그 가죽 시트지로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보여지기에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신발장도 그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부도 보겠지만 내부에 있는 붙박이장과 동일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마감을 동일하게 갔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가죽 느낌이 나는 네. 시트지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왼쪽에 연결되는 게 이제 주방 발코니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주부님들께서 장을 보고 오거나 할 때는 이쪽 문을 통해서 이제 보조 주방 그리고 이제 주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관이 상대적으로 여기 현장은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했던 게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원래 도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만 잘라내서 이렇게 유리를 넣었어요. 그 과정에서 실은 기존에 있던 도어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시트지로 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와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무늬목과 시트지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틀과 도어 손잡이 등을 다 재사용을 했고 실제 여기만 이렇게 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어 교체하는 비용 대비해서 약 한 30%밖에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면서 동시에 신발장에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희 이제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 짝짜리 미닫이 도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연동 도어로 시공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컬러풀한 색깔을 넣어주고 도어는 망임유리 정도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부 보시면 보통 도어가 설치되면은 도어 하단부에 들어가는 문틀이 이렇게 발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발에. 근데 최대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기존의 문틀까지 다 제외하고 꼭 필요한 그 레일만 바닥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안상으로 보시면 손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단 차이가 없습니다.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하고 주방을 한번 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제 주방과 거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역자 있는 주방의 대면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트대에서 여기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거실 상황도 볼 수 있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사를 오시면 이곳에 이제 식탁을 놓을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팬트리장이 쫙 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 이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몇 차례 설명드렸던
보드빈, 이케아 제품 보드빈 모델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장을 전체 다 서랍형으로 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다 이제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서랍형으로 했고요. 보시면은 안쪽에는 또 역시 추가적인 이너그라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 다 댐퍼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뭐 세게 나가도 천천히 닫히게끔 되어 있고요. 하부도 역시나 다 서랍장으로. 그래서 아무리 큰 무거운 짐을 써도 이 이케아 제품이 레일이 굉장히 튼튼해요. 저희 집도 지금 제가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코너 부분. 코너 부분에 들어가는 코너장. 안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안에가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이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원형 레일로 물건들이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위 아래를 편하게 물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 저도 이것을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간이 들어가고요. 90cm에 한 9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간이죠. 거의 1m 가까이 되는 공간의 내부 공간을 전체 다 원래 사장될 수도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전체 코너장을 넣음으로써 사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이 보통 요리를 하실 때 조명은 이제 위에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도마질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실제 내 몸 자체가 그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에 하부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케아에서 이제 같이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조명을 간단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평상시에는 깜깜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자가 지지만 제가 조명을 켤 경우에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실제 조명이 여기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환한 상황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세요. 이제 이쪽에는 이제 남는 공간에 하나는 이제 서랍이 아니고 이제 작은 장 하나 넣어드렸고요. 여닫이장.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보시면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무늬목으로 되어 있었던 장입니다. 역시나 기존의 형태는 다 재사용을 했어요. 재사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도어만 시티지 작업을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포슬린 타일로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레이 느낌을 연결했고요. 보시다시피 도어만 전체적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지금 가로무늬가 있는 곳들은 이 집에 전체 다 그 재사용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역시나 가구 내부 보시면은 이제 내부는 오래됐다는 느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조 주방에 굳이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서 역시 바디, 몸은 전체 다 대리석까지 재사용을 했고요. 역시나 디자인적인 부분인 외부 입면인 이 도어만 시티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역시 하부장도 필름 작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기존의 발코니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는 페인트 작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음식 냄새나는 요리 같은 걸 이쪽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제 타일을 주방과 연결선 있게 동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하게 많은 디자인을 한 공사는 없어요. 기존에 이제 불광동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는 이제 42평형대 보시면 벽에 이미지 월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타일로 복합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건 기존 거를 재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적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발코니가 좀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던 벽을 철거하고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했을 때는 행위 허가라는 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행위 허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행위 허가 신청을 해서 실제로 이제 허가 받고 발코니 확장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총 방 3개, 그 다음에 거실 하나, 총 4개의 공간에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마루와 포슬린 타일 만나는 구간, 여기가 기존에 이제 샤시가 설치되어 있었던 구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로 디자인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요즘 아파트들이 이제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행위 허가라는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건축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비용은 건축사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꼭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행정적인 것 외에 발코니 확장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자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샷입니다. 그래서 이 창호가 아무래도 바로 이제 기존에는 창호가 여기 1차적으로 있고 중간에 공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창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으면 단열이나 방음이나 여러 가지가 좋았을 텐데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창으로 이 공간과 외부와 내부를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창호의 퀄리티를 좀 높은 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히 와서 보시면 유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4mm 페어 유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 손과 이쪽 손이 이렇게 두께감 있게끔 느껴지시겠죠? 거의 24mm 정도 되는 유리를 앞에 쪽과 뒤쪽 모두 네, 둘 다 24mm 페어 유리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 보시면 이번에는 영림 창호를 썼는데 영림 창호 안에서도 실은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일반 창호 말고 꼭 발코니 전용 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일반 창호보다 발코니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창호가 가격이 70% 이상이 뛰어요. 근데 그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영림 창호에서 나오는 발코니 전용 창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열 발열도 1등급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창호를 좋은 걸 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발코니 확장한 이 구간에 보일러 연장 작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부 부분에 꼭 단열재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 보일러를 깔았을 때 보일러에 열을 보관해 줄 수도 있고 또 밑에 층이 있다면 그 바로 밑에 층에 결로나 이런 것들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열재를 꼭 넣을 수 있는 한 가장 두꺼운 걸 넣어주시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mm 정도 되는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일러 배관 연장 작업을 해서 충분하게 여기 다 깔아줬고요. 세 번째는 단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여기가 외부 발코니였던 구간들이 이제는 단열재가 들어가서 하나의 내부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것도 보실게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샤시가 여기까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10에서 12cm 짜리 샤시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은 발코니도 12cm 정도 되는 정도의 벽이 되었을 건데 이번에 창호 설치를 하면서 이 창호가 250짜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15cm라는 공간이 더 생겼기 때문에 역시나 저희는 15cm 정도 되는 공간을 단열재를 넣어주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적인 것에서도 충분히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단열 공사를 하시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단열은 어떻게 시공해야 되냐면 자 이쪽 벽면에 대해서 단열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벽에 대해서만 단열을 합니다. 그런데 단열이라는 것은 꼭 그 이 벽과 만나는 벽체들을 다 태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단열한다고 하면 꼭 여기서 꺾어서 최소한 30cm는 단열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벽도 그렇겠지만 천정도 그래요. 벽도 여기 단열을 한다고 하면 꼭 천정도 꺾어서 단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열 공사라고 하면은 한쪽 벽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꼭 이 모서리나 저 모서리에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할 때는 꼭 기역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처음에 창호, 그 다음에 바닥 설비 작업, 세 번째가 단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 보시다시피 이제 천정 작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과 동일하게 여기는 똑같이 어떤 한 천정재로 마감하는 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목재 마감이 들어가게 되고 다섯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조명 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스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따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포인트로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루로 연장을 해도 되는데 실은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타일을 제안했던 건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다른 요소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요 아무래도 창호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창호를 타고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마루가
여기까지 깔려 있다고 하면 보통은 물이 이렇게 흘러서 마루를 썩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게 1년, 2년은 문제가 없는데 한 이제 10년, 15년 살게 되면은 마루들이 이제 썩고 바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는 약간은 나중에 결로도 생겨 물이 흐르지 않겠냐. 그랬을 때도 문제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입을 선택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발코니 확장이라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챙기셔서 시공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남은 게 욕실하고 방이 남았는데요. 우선 방은 그냥 간단하게 벽지를 어떤 벽지를 골랐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욕실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방부터 볼까요? 안방 벽지는 이제 상당히 좀 진한 색깔의 벽지를 시공을 했는데 박은성 디자이너 혹시 이 벽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 고객께서 선호하시는 색상이 그린 계열의 색상이었고요. 네. 그 색상에선 안방은 많이 편안하고 또 취침 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린 계열의 약간 다크한 느낌을 줘서 안정감과 또 피로가 풀리는 데 효과적인 색을 제안드렸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쪽만 색깔이 좀 다르네요. 벽지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벽면을 밝게 넣어서 너무 어둡지 않게 조절하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옆방 한번 볼까요? 옆방부터는 이제 발코니 확장한 구간들이죠? 네. 여기는 이제 서재로 쓸 공간인데 벽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화난색 계열의 패턴이 좀 들어간 벽지를 사용했네요. 우선 고객님의 취미생활이 목작업을 갖고 계신데요. 그만큼 뭔가 섬세하고 나무를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이 느껴질 수 있는 벽지를 선택해서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공되었을 때 밝은 톤이지만 은은한 패턴을 통해서 되게 세련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약간 뭐 육각형처럼도 보이고 여러 형태로 보이기도 하지만 정사각형으로 다 나누어져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패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실크 시공했을 때 그 벽지 간에 만나는 구간의 표시가 좀 덜 나기 때문에 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방 볼까요? 네, 여기도 이제 아드님이 사용하는 방인데 벽지는 밝은 그린 컬러로 약간 연두빛 나는 컬러로 시공이 되었네요. 발코니 확장도 되었고 발코니 확장 구간에는 레인 조명을 전구색으로 사용하여서 아, 저 조명 말씀이세요? 네. 레인 조명과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러기에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색상의 느낌을 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나머지 방 하나 더 볼까요? 이 공간은 블루 계열 벽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옆방하고 보니까 패턴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 하나 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은 재사용을 했고요. 지금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샤워 구간에 포인트로 타일을 붙였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간이 큰 욕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톤이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전체적으로 밝으면 공간이 약간 지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 포인트 타일을 주어서 포인트도 있고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의 욕실을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샤워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차해 주는 게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샤워 부스가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면 건식과 습식을 한 공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선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물건 같은 거를 올리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욕실은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 바닥 타일이 특히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욕실까지 다 봤네요. 그럼 저희가 오늘 계획했던 불광동 힐스테이트 7차 내부는 간단하게 주방, 거실, 뭐 방 등 순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또 좋은 어떤 디자인 한 작품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설명드리고 또 디자인적인 것 혹은 기능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번축의 손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